안녕하세요, 장재입니다. 오늘은 로스트아크 새로운 클래스인 브레이커 각인 중에서 슈라이길 가이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추후에 좀더 좋은 빌드가 나올 수 있는데, 현 시점에서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 해봤을 때는 이 빌드가 괜찮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슈라이길 브레이커는 극치로 갑니다. 극치 다 치명 주시고 귀걸이만 치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인은 원한, 예둔, 돌대, 결대, 슈라이길 이렇게 가시면 돼요. 돌대 같은 경우는 극치인데 어떻게 돌대를 쓰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직각 효과로 인해서 전초에 돌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빨간색 버프가 뜹니다. 그러면은 이동 속도가 15%가 올라요. 현재 제 이동 속도가 10%인데 여파가 15 주고 갈망 12 더하면 그게 20. 현재 10% 하면 37. 만찬까지 하면은 40다 되기 때문에 돌대를 풀 효율 받을 수 있습니다. 예둔 같은 경우는 치명 1800 기준에 64%거든요. 그리고 사멸이 3레벨 되면은 22% 주니까 총 86%가 돼요. 86% 기준에 예둔 효율이 얼마 나오냐면은 265, 80, 15.34 나옵니다. 10% 더 치적을 받는다 치면은 16.13까지 올라가요. 근데 아드 1까지 치면은 16.49까지 올라가겠죠. 그래서 예주는 괜찮은 각인이다. 나중에 엘릭서는 당연히 고치명이니까 회심 가시면 되세요. 아, 그리고 그 다음 보석. 6멸 5홍. 6멸 5홍. 멸은 수라결, 기부공격, 유성낙하, 징벌의 파도, 비상격, 진파공권, 그리고 파천섬광. 그리고 홍은, 수라결은 홍을 줄수 없으니까 나머지 스킬들에 다홍 하나씩 챙겨주시면 되세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 파트죠. 스킬 트라이포드랑 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왕의 일격. 스킬 레벨 10으로 쓰시고요. 저는 전설 속행 좋습니다. 그리고 2, 1, 2 쓰시면 되세요. 이게 3투포에 주먹 패스 투포가 마지막 공격 적중 시 재사용 대기 시간이 50% 감소돼가지고 이거 권하게 진격을 더 많이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행을 좋습니다. 그다음 비례격. 저는 3, 3, 1 좋습니다. 이게 비례격이 카운터 스킬이자 시너지로도 쓸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경직 면역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구간에서 끊길 걱정을 저는 좀 없애기 위해서 비례격에 우직함 투포 채용을 했고, 그리고 10레벨로 해가지고 축지를 눌러서 앞으로 이동하는 것까지 누리려고 했습니다. 비례격은 레벨 10으로 쓰시고 저는 출혈 줬어요. 다음 유성낙하 레벨 12로 쓰시고 저는 압도 줬습니다. 이게 인파이터로 따지면은 용의 강림에 해당하는 스킬인데, 인파이터 용의 강림과는 다르게 브레이커는 유성 낙하를 써도 불의 고리가 생기지 않아가지고 여기다가 출혈을 줘도 출혈을 갱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성 낙하는 3, 2, 2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압도 줬어요. 압도 말고 여기다가 파랑 질풍을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징벌의 파도. 징벌의 파도 레벨 12로 쓰시고 전설 질풍입니다. 그리고 3, 2, 1로 줬어요. 근데 여기 두 번째 칸에서 징벌의 파도가 이두 번째 투포가 좀 느려요. 나는 이좀 느린 게 답답하다 싶으신 분은 간결한 파도를 쓰셔도 될것 같은데, 간결한 파도는 이 정도로 나갑니다. 스피드가. 집중파도는 이렇게 느리죠. 그런데 집중파도를 잘 읽어보시면은 뒤에 공격 중 추가 키 입력 시 다음 공격을 빠르게 타격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R을 한번 누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연타를 하면은 아까보다 빨리 나가죠? 저 같은 경우는 집중파도를 쓰는데 너무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간결한 파도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다음 휩쓸기. 휩쓸기가 이제 시너지죠? 시너지 7로 쓰시고 이게 좀 느리다 보니까 저는 전설 질풍을 줬습니다. 그리고 상황 판단. 상황 판단 안 주시고 묵직한 주먹 쓰셔도 돼요. 그게 그겁니다. 묵직한 주먹을 쓰시면은 이게 범위가 넓어지고 상황 판단을 쓰시면은 앞으로 가면서 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취향껏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비상격 12로 쓰시고 저는 파랑 질풍 좋습니다. 추가 공격 지선정 권풍. 이게 비상격이 일종의 돌진기예요. 돌진하면서 이렇게 5, 6엔을 날리는데, 만약에 나는 저 5, 6엔 모션 부분을 없애고 좀더 간결하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나선탄 채용해서 이렇게 조금 더 빠르게 쓰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딜은 당연히 모션이 긴 유치 선정이 조금 더 셉니다. 5레벨 특포 기준 10%. 진파공권 레벨 12로 쓰시고 저는 보라색 질풍 좋거든요. 그리고 1, 3, 1입니다. 1, 3. 그리고 여기 있는 충격 강화 특포를 보시면은 이게 내부 충격이 적에게 주는 피해가 130% 증가한다 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내부 충격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헤드 어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딜이 결국에는 약해집니다. 헤드 어택 판정 못 받아가지고 그냥 혼신의 일격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천섬광 12로 쓰시고 전설질풍 그리고 3, 3, 2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3특포는 이제 한계 돌파 같은 경우는 모든 충격 에너지를 다 없애버리거든요. 없애버리고 그만큼 이제 더 많은 딜을 넣는 건데, 근데 저는 이 특포가 수라의 길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수라의 길 직업 각인을 읽어보면은 기력 및 충격 에너지 총량이 30%가 감소된 상태거든요. 직업 각인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한계 돌파 특보는 좀 어울리지 않고 충격, 기력, 충격 사이클을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전천극 특보를 쓰시는 게더 좋아 보입니다. 아, 맞아. 그리고 진파공권 같은 경우는 제가 청월남부랑 진파공권 중에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 진파공권을 고른 이유가 청월남부보다 진파공권이 충격 소모를 10덜 씁니다. 10덜 쓰고, 그게 일단 메인 이유고, 부파가 달려있고 무력화가 더 높아요. 유틸적인 부분에서 진파공권이 조금 더 괜찮기 때문에 저는 진파공권을 선택했어요. 왜냐면 이게 기력, 충격, 기력, 충격 사이클을 이어가다 보면은 이제 파천섬광을 쓴 뒤에 충격 에너지가 모자란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청월남무를 쓰면은. 근데 진파공권은 그런 면들을 좀 줄여줘가지고 이 진파공권이 조금 더 나은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가이드는 여기까지고요. 조금 더 연구를 하면서 좀더 좋은 빌드가 나온다면 바로 영상 만들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